고구마하고 뭐 이런 것만 드셔도 뭐 괜찮겠습니까? 예. 이렇게 오늘은 치즈가 있어요. 치즈도 했고요. 이제 열무 살짝 살짝이 데쳤어요. 양초, 은어, 무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도. 조금 좀 맞는가요? 좀덜 부드러운 게 네. 괜찮으세요? 감자요 감자. 감자에 견과류 넣어서. 좀 뭐. 아침에 차 한잔 마실 거야? 배안 고프셨어요? 아침에 차 한잔 드시고 하시면? 괜찮으세요? 이 시간 되면 배가 고픈 거죠. 12시 되면. 오늘 묵은 쌀은요 다 해양시키고요, 쓸만한 쌀은 다 이제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밥은 안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구황식물 감자 고구마. 감자. 김치가 참 내가 제일 이제 끊기 힘들 게 김치일 것 같아. 김치. 김치 너무 좋아하니까. 김치라든가 된장, 고추장, 간장은 우리 한국 사람 끊기가 힘들지요? 예,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그렇게. 근데 밥은 안 먹을 수 있어요. 밥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할수 있는데, 김치 끊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워낙 김치 좋아해. 그러나가 에너지가 있는 음식.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요거 정류 요 정도. 왜 이걸 데치게 했어요, 근데? 요런 잣 같은 거는 살아있죠. 예. 그런데 이거 심었을 때 이제 그런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이잖아요. 생명이 있고요. 이런 걸 심는다 해서 안 살아나거든요. 풀 같은 거는 살아있으면 그대로 심으면요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딱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가득이죠, 살살. 어쨌든 식물을 데치거나 삶지 않고, 예. 그죠? 싱싱한 그대로 먹어야지. 그대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건데, 우리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면요, 그 자동으로 이제 프라나 에너지라 하는 그
그 빛을 있잖아요. 흡수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음식으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정화시켰을 때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 모공이 열리면서 이 프라나 에너지가요. 이제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몸이 이제 정화가 잘 되고 깨끗하면은 어쨌든 굳이 어떤 다른 인위적인 거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된다는 시스템이. 네. 그럼 음식도 별로 이제 안 땡기겠네요, 그때부터는. 예. 자동으로 수습이 되는 거네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아,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몸을 또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기억들을 지워야 됩니다. 기억들요?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많은 음식들. 음식들에 대한 기억, 추억. 또, 그동안에 알았던 여러 가지 질병들. 예. 또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야지만, 이제 프라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몸으로. 그건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모든 안 좋은 기억이나,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상처,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지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리는데요. 빠르면 한 8개월 아니면 6개월 내로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수행이 동반돼야지 이게 빨라지겠네. 예. 아무래도. 예,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프라나 호흡식을 하려고 하면요. 우선 육체적인 준비 또 정신적인 준비, 남자의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그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야지요. 땡겨요? 근데 이제 12시 되면 이제 쫙 땡기는데 막상 먹으면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먹혀요. 살 때 이제 생걸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든지. 생거 없으면 그냥 뭐 그냥 과일만 먹어야 되네요. 예. 뭐가 생기 더 맛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땅콩은 볶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생땅콩이 너무 맛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생땅콩을 왜 볶지? 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생땅콩.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긍정적인 정보와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두 개가요. 네. 이렇게 아마 현대인들에게 거의 필수가 되었죠. 유튜브가.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요, 잘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스승도 있고, 그죠? 네. 인연들이, 다 구독자들 인연 다 그래 됐기 때문에. 떨어지면, 생체주로 가는 겁니까? 감자 다 떨어지면?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과일식이가. 하늘의 뜻으로 알고. 예. 형님도 많아.
이제 이게 자극적인 거를 자꾸 이제 줄여가고 해. 난 저녁 때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내 얼굴이 크다고 느낀 건 처음이에요, 신 선생이. 네. 뭐 얼굴이 그렇게 작아요? 어? 아니, 신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예, 작네요, 제가. 내가 얼굴이 크다고 느낀 게 처음이라니까. 내가 얼굴 작은 편이거든요, 나도.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얼굴. 와, 진짜 얼굴 작네. 제 얼굴이 작지? 얼굴 진짜 작네. 10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얼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10살이 끝. 아, 힘듭니다, 10살에. 10살 힘들어요? 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실사리 중에서 뭐 가구 같은 것들이고요. 아. 이게 가장 무겁더라고요. 그게 힘들었어요? 예. 시집살이 중에서? 예. 청소하는 거 괜찮았어요? 아,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지. 설거지는요? 설거지는 쉽죠. 뭐. 그릇도 많이 없는데 뭐, 그죠? 예. 간단한데. 이제 시집살이 어떤 걸 시키냐면 빨래 시키죠, 계곡에서. 그 다음에 설거지, 이제 그것도 계곡애들과 설거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대적인 대청소. 그게 힘들었죠, 대대적인 대청소. 그게 시집살이가 3년 시킬 거를 이제 3개월도 안 되게끔 시키는 거죠, 이제. 시집살이 3개월 안 할 것 같은데요. 한 달? 예, 30일. 30일? 한 달이네. 예. 한 달이면 시집살이 떠나는데 뭐,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우린 시집살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3년 했어요, 3년. 저는 30일이 3년가 같습니다. 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시집살이 힘든 거? 뭐, 우리 성주선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한테 하소연해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냉정하니까. 없습니다. 가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성이 바뀌었습니다. 네. 내가 남성, 예. 신선생이 여성. 인정? 예. 인정하셔요. 예.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말입니다. 딱 시켰을 때 야무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시집살 때 양무식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여기 시집 온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시집 왔어요? 아무래도 선인께 시집 온 것 같네요. 뭐 자연에다 시집 온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려운 시집살 3년, 5년 이렇게 살았는데 겨우 30일 가지고 말이야. 응?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원래 저의 나약한 모습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 부하로 또 SOS 쳐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군가가 막 승주스님이 막 고문하고 그러는 줄 알고 쫓아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청소시키는 게 그게 좀 시집살이 심했고, 그리고 뭐,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아무, 누구나 다. 지금까지 나는 계속 해왔습니다. 예. 계곡에서 맨날 들고 다니면서 설거지하고 해왔어요. 하세요. 전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요. 우세요, 울어, 그러면.
제 손 보십시오. 이렇게 굳은 살 다 베겠습니다. 굳은 살은 내가 베긴 건데 내 굳은 살을 이렇게 막 일치키는 바람에 이쪽에 굳은 살이 베기고 나는 굳은 살이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살살 고비만 좀 넘기면 이제 공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안 그래요? 예. 시집살이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옛날부터도 공부하려면 큰 선생님 밑에 갖고 다 이렇게 시집살이 삽니다. 예. 좀 참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11월까지면 자면 안 되겠어요?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행복한 마음으로 정진 잘하겠다고 확정삼배하세요.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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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집살이 조금만 더 시키고 그만 시키겠습니다.